안녕하십니까. 별들의 제전 2016 삼성화재배 결승 2구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중전이었죠. 아, 이 정도 내용이면 막상 한중전이었다면 정말 떨렸을 뻔했어요. 그만큼 흥미진진했고요. 네, 일단 뭐 한국 선수가 있었으면 더 재미가 있었겠지만 네. 중국 선수 두 명이서 너무 좋은 내용으로 바둑을 뒀기 때문에 또 다른 보는 재미가 있었고 오늘 바둑도 역시 기대가 큽니다. 뭐 한창 기세를 타고 있는 랭킹 1위와 2위의 선수입니다. 커제와 터자시인데 1국으로 인해서 커제가 1국 놓치면서 이제 0대 1 벼랑 끝에 몰리게 됐습니다. 커제가 어떻게 보면 참 기세를 타는 스타일 같기도 하고 또 연연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일단 뭐 결승 1골 진 게 뭐 네. 상당히 아픔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어제 대구 커제 구단이 절대 뭐 못 둬서 진 게 아니라 또 터즈시 구단이 워낙 잘 둬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대구 뭐 커제 구단이 뭐 객관적으로는 앞선다고 하지만 결코 뭐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터자시의 어제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과연 오늘 2국으로 터자시가 오늘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어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내용이라면 세 판을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결승 2국 시작합니다. 네,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승 2국, 터자시 구단의 흑번입니다. 아마 이제 흑번으로 두기 때문에 포석을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역시 커제의 100번이 좀 무섭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뭐 커제 구단 흑번으로도 백번으로도 성적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백번으로 성적이 좀 더 좋기 때문에 터자시 구단이 또 흑백이 정해져 있잖아요. 결승 2국은 네. 아마도 어제 대구 끝나고 커제 구단에게는 어떤 포석이 좀 안성맞춤일지 연구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의식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뭐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바로 들어간 수로는 이제 뭐 네. 많이 두는 게 이 수도 많이 두지만 뭐 다른 데로 둔다면은 이곳 날일자 이 정도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지금 하변 쪽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뭐 굳힌다고 표현할 만한 곳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많이 두는데 커제 구단은 적극적으로 네, 바로 수로 왔고요. 좀 급한 침투로 보기는 어려울까요? 아니요, 많이 실전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축이 좋기 때문에 끼웠는데요. 네, 실전에는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끊고 변화가 나왔는데 가장 이제 많이 두는 수수는 네. 사실 이제 위로 막고 이곳을 막아서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흑이 실속이 없나요? 있고 여기 지키고 뭐 이 정도까지 벌리는 변화가 나온 적이 있긴 있었는데 프로들 대국에서는 이 실리가 너무 좀 크다 해서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면이 정말 크게 키울 수 있어야지만 둘 수 있겠네요. 그리고 크게 키운다고 해도 네. 바둑을 보시면 이제 일반가이기 때문에 흙 쪽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팔을 짜 나가기가 좀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끊었는데 역시 축이 양쪽이 좋은 백으로선 걱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아래로 끊는 수는 이제 축이 나쁘면 두지 말라는 수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여기를 잡고 실전에도 나오죠. 이것을 이제 하나 따내고 팩감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단수로 굴복을 시키고자 했는데요. 네, 있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축으로 잡히게 되면은 사실 충머리 쓸만한 것도 마땅치가 않고 그렇다고 이제 뭐 밑으로 끈차니 네. 빵따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뭐 두고 싶은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패를 걸 순 없잖아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진행은 실전부터 보여드리는 실전에 이곳을 먼저 붙였어요. 실전에 이곳을 먼저 붙였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로 이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제 이곳을 들어가고요. 백이 있던지 끊던지 진행하고 넘어가고 두 칸 정도 뛰는 이 진행으로 굉장히 많이 두어졌거든요. 흑도 백도 서로 둘만합니다. 흑은 이제 백의 실리였던 곳을 차지하면서 실리가 많고 백은 흑의 집이었던 곳에서 오히려 백이 두터움이 생겼기 때문에 백도 역시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연구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흑이 먼저 네. 붙여가면서 받았고요. 그러니까 패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네. 좀 더 이제 강하게 패감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손해를 볼 만큼 지금 이 패의 규모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하변에 물론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제 흑의 집이었던 곳에서 흑이 패를 이겨도 별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흑의 모양이긴 했지만 확실한 집은 아니었거든요. 네. 자 이제 패에 들어갑니다. 네. 백은 선패니까 먼저 따내고요. 네, 이 장면에서 실전에 이제 커제 구단이 여기를 네. 이었어요. 흑이 손해 패감을 썼기 때문에 이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을 때 원래 이런 손해 패감이 없으면 흑도 이어요. 여기를. 그러고 백이 이곳을 이제 끊어서 뭐 잡는다고 보면은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부분적으로만 보면 흑이 두터워서 만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커제 구단의 생각은 이 부분에 원래 확실한 집이 아니었던 곳에서 확실하게 집을 지켜주고 이런 끊는 악수까지 했기 때문에 하변에서 이 정도로 백이 살기만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는 둘만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네.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터자씨 구단도 다음 수를 보면 알 수 네, 있죠. 네,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곳을 잇고 계속해서 이제 패를 진행을 시켰거든요. 이건 뭐 안 받을 수가 네. 없고요. 이렇게 따냈는데 있는 것이 변 쪽엔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잇게 네. 된다면 이제 뭐 끊는 거, 막는 네. 거 계속해서 이제 흑이 여기 끊는 것 그리고 여기 막는 것 패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패가 없다면 모를까 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따내는 게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제 손해를 받기 때문에 흑이 있더라도 젖혀서 살기만 하면 만족이다. 오히려 이 그림은 아까보다도 흑이 더 별로인 것 같아요. 확실한 세력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백도 아까 전처럼 뭐 이렇게 중앙으로 끊어서 해소를 한다든지 이어서 해소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실전에 네. 단수를 쳤는데 여기서 사실 백이 이곳을 잇기도 조금 뭐 김이 샌다고 해야 될까? 모양이 빵빵 따내는 느낌이 없죠. 네, 모양이 네. 뭐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를 만약 두면은 흑도 이제 따내면서 다시 이제 패가 시작이 될 텐데 사실 이 진행도 뭐 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두기 싫은 모양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세 싸움인데요. 네, 단수를 치고 이 단수는 이제 이거 하나를 이제 굴복시켜 보겠다 그런 뜻이죠. 따내자. 네. 참 초반에 패감이 없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서로 패감이 참 많은 편이네요. 네. 근데 백 입장에서 사실 이 네. 패감은 정말 두기는 싫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자 흑도 여기를 이어주기에는 역시 흑도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은 아까에 비해서 이 단수가 그냥 선수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흑 쪽에서 별로 두고 싶지가 않고요. 이제 끊어가고 실전에는 이곳을 받았는데 사실은 좀 바꿔치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빵 따냄이 되네요. 네, 이 모양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그냥 네. 빵 따내고 이게 이곳을 늘면은 백이 늘고
흙이 따내서 이제 정리하고 백은 이제 다른 곳 가는. 이 진행 정도라면은 서로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장면이었는데 커제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 하변은 이곳은 백이 차지했을지라도 흙의 여기 모양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원래 백이 기었던 곳에서 흙이 자세를 잡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따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 같은데 네. 이었습니다. 이제는 패감이 없죠. 그러니까 백은 패감이 사실 이 패감 정도는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패감 정도는 하나 들을 것 같은데 네. 문제가 흙이 패감이 아예 없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흙도 여기 막으면 또 몇 패감 나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계속 패를 하는 거는 지금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이 됐는데 어떨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흙이 약간이라도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물론 흙의 진영이었긴 했지만 너무 깔끔하게 집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보다 꽤 많이 악수라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제 백이 뒀을 때 늘어두면 수가 많은데 이 교환조차도 이제 수를 줄이는데 한몫했기 때문에 네. 많이 악수고 그리고 이 세력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흙이 뭐 열분돌이 있다라면은 훨씬 더 빛나는 세력이 되겠지만 흙돌들도 지금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선수를 흙이 잡았다는 거겠네요. 네, 흙이 먼저 네. 이곳을 이제 갈라침을 하면서는 물론 뭐 좋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닐 거예요. 네. 그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전에 이곳을 날을자 뒀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터자시 구단 이바둑을 패하게 된다면은 뭐 완창 내지 엄청나게 이제 질타를 받을 만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자체적으로는 큰 곳이긴 한데 지금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데 이제 한 칸 정도나 그리고 굳이 이제 집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뭐 여기 아니면 이곳을 들어가는 것 이쪽이 더 상식적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곳은 백이 와서 어느 정도 선수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역근내기 개념이 되니까요. 네, 심지어는 네. 백이 다음에 밀어도 또 손을 빼도 되는데 아... 지금은 너무 작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안팎으로 집이 크다고 해도 그 다음 백이 간 곳이 네. 실리로는 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실리도 크지만 네. 그러니까 흙이 지켜놓으면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정말 통렬하잖아요. 사실 지키는 순간 거의 백집이 아니라고 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공격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압박만 하는 거겠죠? 뭐 이 흙돌이 바로 공격 대상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의 곳이 이제 백의 모양이 좋은데 모양을 키우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수로는 뭐 한 칸 정도 띄워놓고 오히려 정말 이곳을 두고 싶으면 뛴 다음에 A와 B 맛보기로 두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터치 구단도 사실 이런 수는 별로 그렇게 뭐 좋은 행마라고 네. 말하는 수는 아닌데 특히 이런 호구는 좀 속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굉장히 그냥 실전적으로 네. 정리를 합니다. 반수 하나 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전적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지금 터즈시 구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곳 포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무난하게 정리가 되면은 내가 좋다.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커제 구단은 좀 중앙 경영에 힘을 써야겠네요. 터자시 구단이 일단 지금 이수 때문에 꼭 좋다고 바둑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흙이 좀 기분이 좋았다면은 네. 약간의 이제 방향 착오가 있으면서 지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판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잘 짰다. 그러니까 커제 구단이 실리를 좋아하는데 커제 구단을 상대로 어제 일국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중앙 경영 쪽으로 판을 몰고 갔기 때문에 작전은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실리를 따라가죠. 여기서 이제 묘한 곳을 이제 붙이면서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곳 막았을 때 많이 이제 진행되는 게 일감은 뭐 두점머리겠죠. 네, 두점머리 젖히고 네. 뭐 또 젖힌다든지 아니면 뭐 아래를 젖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원래 흙 모양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두터웠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흙이 늘어나는 것보다 백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좀 두고 싶지 않은 기분만 내는 네, 수라고 봐야겠네요. 그쵸. 보통 때라면 사실 하변이 이렇게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흙이 젖히고 이단 젖히고 해서 계속해서 모양을 키워 나가야겠죠. 네. 네. 지금은 이미 다 정리가 됐고 키워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붙이는 수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 성립이 된다고 봤으니까 들어갔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터자씨 구단의 생각은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제 끊고 뭐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당장은 백의 수가 많아서 이렇게 뒤로 가더라도 사실 특별한 수는 안 나거든요. 하지만 이런 끊고 느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옆구리를 갖다 붙였을 때 백이 좀 그래도 신경 쓰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젖혔다고 하면은 흙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이곳을 젖혀서 네. 뭐 단수치고 뭐 넘어가면은 흙도 이런 곳을 막는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젖혀서 젖히는 것보다는 흙이 그래도 모양이 좀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행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서로 타협하는 진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흙 쪽에서 사실 이제 끊겠죠. 가장 어려운 건 이제 끊어서 그러니까 끊으면 사실 백이 당장 어디로 응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이제 늘게 되면은 이 약점이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네요. 네, 끊고 네. 뭐 단수치고 좀 모양 이상해도 이런 식으로 막 밀고 나가요. 그래서 단수 칠 때 다시 대단수 쳐갖고 중앙으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는 쪽으로 가면은 백 쪽에서도 굉장히 피곤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흙의 행마를 도와주지 않기 위해 참아뒀고요. 네, 그러자 또 흙도 모양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입구자 정도로 두는 것이 무난하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터자씨 구단은 여기를 뭔가 그래도 좀 노리고 싶다. 돌을 어떻게 보면은 채워 넣었어요. 그냥 네. 이렇게 참 백도 그렇고 흙도 이렇게 막은 수가 배울 만한 수는 아닌데 그만큼 이 술기가 뒷받침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실전에 네. 여기를 하나 젖히고요. 뭐 젖힌 것까지는 선수가 됐고요. 사실 젖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제 가장 네. 당연히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게 젖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는 왜 해놨냐? 그러니까 모양상 이제 뭐 이런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뭐 젖히고 빈사각한다든지 했을 때 지금 젖히게 되면 흙이 손을 빼고 이제 이곳에 수를 내려갈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젖혀놔서 뭐 단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을 지킨다든지 끊어서 먹어도 이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젖혀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커제 구단은 어차피 모양 자체가 좀 워낙 좋지가 않아서 이대로 가면은 뭐 수가 날 것이다 뭐라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젖히는 쪽이 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호구를 쳤어요. 이건 전면전이겠네요. 그러니까 호구를 친 이유는 네. 이제 넘어가기만 해도 만족이다 이제 그런 뜻이긴 합니다. 만약에 흙이 이제 중앙 쪽으로 뭐 두면은 넘어가서 이거는 뭐 흙이 한 게 없어요. 언뜻 보면 백의 집을 좀 깼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젖히고 호구 치는 수 두면서 끝내기로는 백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네. 흙 쪽에서는 차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전에 이제 강하게 이제 이곳을 젖히고 호구 치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저는 일단은 흙보다는 백이 조금 더 괴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모양이 같은 상황에서 백이 먼저 두는데도요. 백이 먼저 두지만 그러니까 백의 모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보면은 훨씬 더 백이 부담이 크거든요. 흙은 네. 설령 이 돌이 뭐 잡히거나 뭔가 되더라도 다른 곳에 이제 두 번 둬서 이득을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백의 경우는 만약에 흙이 이 싸움에서 이겨서 이곳이 다 들어간다 두 수로 그 정도 대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단수를 쳤고요. 네. 따내고
다시 이제 한번 패싸움이 일어나네요. 네, 이곳을 두고 네. 여기를 하나 썼죠. 그러니까 서로 악수패를 아예 안 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덜 두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이쪽을 썼고요. 네. 이것도 사실 악수여서 저 귀부터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일단 이 패 가치가 워낙 커요. 왜냐하면 패를 만약에 흑이 이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네. 여기 끊고 이을 때 단수 치면 이것까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뭐 우하기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네, 저는 네. 이 수 때문에 여기가 없다면 사실 뭐 백도 뭐 다른 패감 쓰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이 워낙 아프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패 자체가 백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걸 두고 지금 따내고 네 젖혔고요. 아 이거는 지금 커제 구단의 생각은 네. 따내면 여기를 이제 늘어서 아까 전처럼 이제 단수 치고 단수를 쳐도 넘어가긴 하지만 네 있게 되면은 수상정이요? 수가 별로 없네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만 더 본 다음에 네. 이제 이거 두고 막아야 되는데요. 네, 여기를 막는다고 해도 거의 뭐 촉촉수처럼 수가 네. 제법 차이 납니다. 수가 한 수 이상 차이 나네요. 네, 두 수 네. 차이가 나고요. 늘면은 수가 네. 없기 때문에 패를 흑이 해소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흙도 나가고 따내고 네. 아, 아닙니다. 이거를 아, 두기 전에 다른 교환이 있었군요. 네, 이거를 하나 이제 들어갔어요. 팩감을 키운 걸까요? 아니면 응수를 좀 물어본 뜻이 있을까요? 팩감을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이걸 만약에 그냥 네. 나가고 백이 따내고 그때 이제 들어가면은 네. 네, 이것을 둬서 흙이 이제 뭐 끊는다든지 해도 단수를 하나 잡고 넘어갈 때 이것을 이제 넘어갈 네. 때 두 칸 이제 뛰게 되면은 귀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건 뭐 생각보다 별 게 없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귀 쪽에 덩치를 좀 키워놓는 능수였네요. 그렇죠. 이게 네. 확실히 우변이 확실히 정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봤는지 그걸 한번 본 거고요. 근데 이 정도 이건... 해도 일단 네. 실리만 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개가를 좀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진짜 귀도 꽤 큽니다. 네, 진짜 졌다고 생각해서 안 둔 건지 아니면 그냥 실전처럼 패를 키우는 게 득이라고 생각해서 안 둔 건지. 열스물스물 35, 45, 55, 65 여기까지 집이라고 보면은 10, 20, 30이 좀 약하고요. 36, 38, 40, 50 거의 뭐 60집 가까이 나네요. 100집도. 그러니까 딱 그냥 확정감만 놓고 보면 흙이 약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100이 중앙 쪽이 있으니까요. 네, 이곳에 네. 뭐 전혀 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의 권리가 좀 있다고 보면은 이게 가는 흙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네, 먼저 물어봤고 들어가고 백도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패감 썼을 때는 확실히 크네요. 그렇죠. 아까 전에 넘어가서 썼다면 지금은 뭐 뿌리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곳을 젖히고 여기를 이제 따낼 때 이걸 이제 한 점 네. 제압을 했어요. 네. 안 받으면 이제 끊어서 정리가 되니까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 흙 쪽에서 굉장히 그렇네요. 좀 악수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백이 이 한 수를 좀 보태주긴 했지만 그래도 삼삼 들어간 맛이 있었던 자리고 끝내기로만 둬도 네. 쉽게 할 수 있었던 자리인데 저 부분은 일단은 패로 흑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패감을 쓰면서 오히려 손해를 일단 봤습니다. 이 패 흑은 완전히 승부를 걸고 있네요. 바로 따내질 않았죠? 아니요. 바로 네, 바로 따냈어요. 바로 따내니까 아, 네. 네, 여기를 백이 이제 패감을 썼고 받았고요. 네, 이걸 이제 다 근데 이건 뭐 양패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백이 네. 이것을 이제 따내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지금 이렇게 수순을 따라가는 것만 해도 사실 한 수 한 수 다 의미가 있고 어려운데 네. 따라가기가 복잡합니다. 지금 일단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둘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뭐 굉장히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흙이 만약에 그냥 따냈다고만 해도 네. 백이 따내도 바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늘면 결국은 네, 살아간다는 흙이 또 거죠. 늘어서 살아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헷갈리는 게, 네, 서로 지금 패가 걸려 있어서 좀 헷갈리는 이걸 모양입니다. 만약에 따내고, 따내고요. 이걸 따내면, 여기 따낼 순 없고, 이렇게 끊으면, 네. 끊으면 흙이 잡히긴 잡히네요. 그쵸? 네, 네. 잡힙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따라가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모양을 뭐, 예. 이렇게 놔보고서. 사실 패 싸움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같은 곳에서 패가 두 개가 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마지막 수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일단 이 수는, 그러니까 이 패감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백 입장에서. 그리고 흙이 이제 단수를 치면은 따내서 흙도 패감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여기가 일단 두패 정도가 있는데 정말 두기 싫은 패감이고, 만약 이러고 이 패감을 썼다 따내고요, 여길 따내면은 백도 위로 일단은 돌릴 수가 없나요? 이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위로 두고 지금은 지금 이것도 한번 일단 따내 보겠는데요. 따내 봐서 지금도요? 네, 이으면 그때 이제 위로 막아서 끊으면 이제 단수를 치잖아요. 한번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를 함부로 끊을 수가 없죠. 지금 모양이 백이 끊어놔서 같이 단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도 아 중앙 그쵸, 쪽이 많이 중앙이 안 되죠. 붙었네요. 그러니까 네. 흙이 뭐 여기를 이제 따낸다든지 하면은 연결을 할수 있지만, 지금 일단 뭐 여기 귀에서도 손해보고 중앙도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그냥 뭐 타협하듯이 넘어가는 정도로는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뭔가 뿌리채 백도를 끊어서 네. 잡아내야지 흙은 만족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끊었어요. 지금 흙이 뭐 물론 작은 자리를 두셨다고 했지만 뒀다고 했지만 그래도 못뜰 형세는 아니었는데 너무 좀 급박하게 끌고 간건 아닐까요? 근데 처음에는 패가 났을 네. 때는 제가 백쪽이 굉장히 부담이 클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패감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집으로 흙이 손해를 봐서, 지금은 부담면으로 볼때 오히려 흙이 더 부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아까 전 같은 경우는 패를 지더라도 흙이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보면은 좋겠다, 괜찮겠다 네. 생각이 됐다면, 지금은 반대로 백이 뭐 패를 지더라도 중앙을 뭐 적당히 막아내면은 둘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럼 드네요. 여길 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백은 따내겠죠. 아, 지금 이것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군요. 만족이 안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곳에서의 저 백감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손해를 본것 같기 때문에 집으로. 그러면 뭐한수네. 뭐 썼다고 보고 그러면은 백도 이제 늘어야겠죠. 늘면 별게 없나요? 늘 수도 있고, 지금 단수 치면 이제 끊어서 네. 잡는다는 거죠. 한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수 치면은 끊어서 잡고 나갈 때 따내서. 근데 이것도 확실치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잡힌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선수가 됐나요? 이거를 지금 따내고, 따내야 되는데요. 여길 따낼 때, 물론 백은 이제 이것부터 이어서 좀 정리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어져 있다라고 보면은, 네. 6줄은 보통 못 살지만 내리는 게 선수가 된다면서 얘기 달라집니다. 그쵸, 이거는 살게 네. 돼요. 그러니까 백이 이거를 이을 때 흙이 잡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잡고 이제 바꿔치기인데, 저는 그것도 흙이 별로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흙이 별로인 것 같고, 네. 또 다른 길도 있었죠.
여기 여기서 네. 이제 백이 이걸 그냥 밀고. 단수를 안 하고 그냥 두면은 바로 끝나요? 네, 그렇죠. 바로 끊죠. 이 패가 계속 여기도 백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흙이 따내고 이쪽이 가벼워지는 순간 바로 들어가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막히는 자세가 되면 흙 네. 쪽에서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흙도 무조건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가서 이걸 따내면은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뭔가 버텨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만만치는 않은데 근데 이거는 의외로 뭐 백도 그러니까 흙이 조금은 네. 억지스러운 전투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도 굉장히 머리 아픈 백은 이거보다는 아까처럼 단수 치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진행은 이렇게 끊는 자리까지는 착수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되어 있죠. 네, 이거 여기서, 단수는 안 네, 되어 있고요. 여기 쉽사리 착수를 하지 못하는데요. 자, 이렇게 승부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국도 역시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터자시 구단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내용으로 보면은 커제 구단이 어제 타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는 터자시 구단이 뭐 판이 좀 잘 짜인 것 같고 네. 작전도 잘 짰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일단 이 날일자가 좀 의문이었고 여기에 지금 패싸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흙이 뭔가 지금 살짝 좀 꼬였거든요. 스텝이 네. 꼬인 것 같긴 한데 제 실력에서는 지금 정확히 어떤 게 확실히 실수여서 꼬였다고는 일단 바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순식간에 수순을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일단 단수를 쳤어요. 네, 잡았고요. 단수를 치자 백이 지금 따냈죠? 네, 따냈고요. 아, 되게 또 묘한 패감이 나왔어요. 패감을 썼네요. 이건 또 굉장히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은 패감이네요. 아까 전에 이것을 이제 백이 따내고 흙이 넘어가고 그랬을 때 이제 백이 조금 기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와 다른 것은 이제 중앙 쪽이 좀 다르잖아요. 아까 전에는 이제 백 모양이 네. 흙이 끊어져 있고 이렇게 단수 쳐져 그렇죠. 있고 네, 축한 벌리고 이런 모양이랑 지금은 백이 여기 이어져 있고 백이 만약에 여기를 이제 따내요. 따내는 거 자세는 아까보다 백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면 따내게 되면 거기 두고 두 칸을 벌리고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타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전 그 백이 이 한 점을 잡았을 때는 백이 조금이라도 좀 기분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아까보다는 흙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돼 있어서 그리고 이곳을 이제 막아간다면은 백이 패를 못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는 여기 막는 자리도 괜찮고 아까보다는 흙이 나아진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백이 좀 두터웠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이게 뭐 나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것부터 생각을 하겠죠. 커제구단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둔다면 아무래도 좀 길어질 거고 받았을 때의 상황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받으면 뭐 당연히 패는 따내야 되고요. 이때부터가 일단 여기를 끊는 건지 이곳을 단수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을 때 흙이 언제든지 따낸다고만 하면은 백이 이렇게 막아서 그 다음 흙이 별로 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따내는 것은 언제든지 그냥 이렇게 뒤로 여기나 여기로 이렇게 받아주면은 여기 단수를 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흙은 패를 들어가려면은 계속해서 뭐 중앙 여기 이렇게 그쵸?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네. 너무 그러니까 조금 보태줘야 흙이 뭐 부담이 없지 이렇게까지 되면 너무 심하게 보태주는 거라서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흙이 따냈다고 보면 네. 아직은 지금 안 뒀죠? 백이 두진 않았죠? 네. 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잡고 저기를 잡고 흙이 이제 따낸다고 보면은 네. 네.
따낸다고 보면은 이거를 이제 끊을 때 흙은 그러면 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나가고 나가면 일단 이거부터 따내겠죠. 따내고 여기 백감 하나 쓰고 따내면 여기를 따내고 이것을 단수치면 계속 따내서 백감이었을 거고 따내면 여기를 단수치고 뭔가 흙이 조금 안 될 것 같은 모양이네요. 이건 아까처럼 단수치고 뭐 따내는 것은 백도 다시 살아나는 게 네. 있고 여기를 잇게 되면은 백이 잡아서 흙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잇게 되면은 백 쪽에서는 잡는 쪽이 지금 돋네요. 아 그냥 정리를 했어요. 네. 커제 구단이 정리했다는 것은 일단 뭐 정말 최소한 뭐 불리하진 않다 지금 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잡았고요. 네, 이걸 잡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이 났네요. 여기서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받으니까 여기 두 칸. 이 단수는 좀 네. 득이겠습니다. 흙이 이쪽을 올 수가 없었나 보군요. 이 따냄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여기를 이제 흙이 다가간다고 해도 네. 그러니까 따낼 때 이제 또 손 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이면은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잡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나가도 이제 끊으면 네. 잡는 게 있으니까 이 두 점은 너무 일단 커 보이고 이제 끊는 건 좀 작은 자리가 됐겠죠? 아까 전에는 이제 귀가 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는 게 컸는데 지금은 여기 끊는다고 해도 괜히 막 끊었다가 뭐 이런 거 나가면은 굉장히 괴롭겠네요. 나가면은 이렇게 빈 삼각으로라도 나갈 수가 있지 이런 식 당하면은 뭔가 이상할 것 같고 그냥 이 정도 잡는 거는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한번 개괄을 네 해봐야겠네요. 네, 해봐야겠어요. 네. 지금 따낸 것은 백인 커제 구단이 세 개를 더 따냈고요. 백집부터 계산해 보면 8, 10, 12, 14, 18, 20, 26, 28, 30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7, 41, 42, 43, 44, 45, 46, 57, 58, 58에 사석 3개, 61, 이거 반반 보면 65. 그러면 흙은 4, 3, 2, 4, 6, 7이니까 7, 8, 10, 20, 30, 40, 50, 60, 65. 반면 비슷한데요? 물론 제가 집을 여기까지 이 선까지 봐주긴 했어요. 지금 흙이 이제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 선까지 봐주긴 어렵겠지만 제가 안 본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을 안 봤거든요. 네. 여기 아무래도 흙보다는 뭐 당연히 백이 날 확률이 높은 곳이고 그렇다면은 지금은 좀 흐름이 역전이 됐다. 그러니까 흙이 초반과 중반 시작할 때까지는 괜찮았다면은 지금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는 타이밍에는 커제 구단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흙이 패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패감을 잘못 썼다라고밖에 지금 그렇게밖에는 할 말이 없거든요. 일단 뭔가 이 붙이는 수를 당해서 귀를 너무 쉽게 백에게 내어줬다. 물론 패감으로 다시 흙이 귀를 차지하긴 했지만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어렵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단 이곳 정도부터 여기나 여기나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백이 반대로 이런 자리 오면은 일단 집은 흙이 많아야 뭔가 후반전에 뭐 좀 역전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두터움은 없어도. 근데 여기를 당하면 집으로 일단 많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은 일단 이곳을 둬서 현실적인 집으로는 좀 앞서가고 이제 이 부분의 백의 모양을 어떻게 좀 잘 지울 수 있느냐 그걸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중계 시작하기 전에 이곳이 거의 한 20집 되지 않겠냐 네. 굉장히 집으로 크다 이렇게 말을 했었었는데요. 그쵸. 지금은 그래도 중앙이 더 큰 건가요? 그래도 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길 두고 네. 지켰다고 보고
이것도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00쪽에서 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권리가 둘넷 여섯 일곱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여섯 마흔열 쉬운 쉰여섯 쉰여덟 예순 예순둘 예순넷. 그러니까 흑은 백은 이제 다른 것까지 하면은 육십칠 팔 네 예순 정도 나고 흑도 아까 65에서 몇 집 정도 더 늘었을까요? 40, 50, 60. 흑은 한 70집 정도. 어쨌든 집으로는 앞서 있고 흑돌 차례지만 이 중앙을 세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백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가 현실적으로는 가장 크긴 한데 그래도 중앙 쪽을 좀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중앙 갈 때 백이 그냥 뭐 이 상태에서 뜬금없이 손을 아예 빼기에는 애까지 살아가면은 이돌까지 살아가면은 백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둘 때 사실 백도 뭐 여기를 뭐 따내든지 이런 식으로 붙이든지 해서 어느 정도 지키는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곳을 둔다면은 실리로는 흙이 많고 백이 과연 여기 중앙을 어떻게 이제 경영을 하느냐. 백이 조금 기분 좋은 막상 막 엄청 백이 좋다 뭐 백이 확실히 이겼다 그렇게 말할 형세는 절대 아닌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것과 뭐 이 정도는 일단 집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검은 차이 날 것 네. 같고요. 어쨌든 흙은 오히려 흙이 먼저 좀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중앙집은 정말 세기 어려워요. 뭐 정말 뭐 세는 걸 포기해야 될 네, 정도일까요? 그렇죠. 그냥 감각적으로 네. 한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지 백이 그렇게만 세지지 저게 뭐 정확히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는 물론 뭐 기사들마다 이제 세는 방법이 또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두텀으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저 정도면 뭐 한 다섯 집은 봐줘야지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어떤 게 정확히 세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어제는 똑같이 커제 구단이 중앙집을 지어야 했는데 좀 많이 지었어야 개가를 맞출 수가 있었고요. 그쵸.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좀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는 거의 진짜 집이 날 수 있는 최단대로 집이 나야 미세했던 바둑이라면 네. 지금은 물론 지금도 중앙에서 백이 집이 나긴 나야 돼요. 그냥 아예 여기 자체를 뭐 빵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런 거 두고 여기 두면은 네. 지금 흙이 집이 많거든요. 하지만 어제 바둑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게 중앙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 대국을 토자시 구단이 놓치면 삼국에선 다시 좀 커제 쪽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네. 커제 구단이 좀 앞서잖아요. 최근에 작년이나 올해 보여줬던 성적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어제 대국과 오늘 지금까지의 이 대국을 봐서는 뭐 삼국 가더라도 누가 이길지 물론 굳이 뭐 어느 한쪽에 걸으라고 한다면 커제 구단에게 걸겠지만 네. 우승할 확률에 대해서 근데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터자시 구단의 돋던수가 뭐 그렇게 이상한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이 바둑에서는 이수 하나는 진짜 아무리 터자시 구단이 저보다 잘 둔다고 해도 조금 네. 확실히 실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패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그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네. 있지 않을까. 분명히 백이 잘 풀린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뭘 흙이 잘못 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백도 물론 여기저기 끊고 패 모양을 만들어냈지만 또
너무 억지로 어려운 모양을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천천히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빨리 두긴 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 중국 선수들 자체가 뭐 어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네. 워낙 이제 빠르게 두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시간이 딱 그 중반, 종반 이제 승부처 때 시간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한쪽이 뭐 확 기울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시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아직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집으로는 중앙을 제외하면 이곳이 가장 클 테고 나머지는 네, 좀 큰 끝내기는 없는 거죠? 큰 끝내기가 거의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이곳만 확실하게 되게 큰 곳이다. 네. 그렇게 느낌이 오고 나머지는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소소한 끝내기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지금 모든 돌들이 거의 귀와 변은 채워져 있고 중앙만 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흑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저는 뭐 회선한 입장이기 때문에 편하게 뭐 여길 나를자 간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대국하면은 일단 이수도 봐야 되거든요. 여기 한 점 살리고 나가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살리고 나가도 당장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흑이 반대로 뭐 이런 데 끊어서 잡을 때 단수 친다든지 해서 약간이나마 벽이 있다고 우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길 들어가서 사석 작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사석 작전을 네. 해서 중앙을 집으로는 굉장히 손해지만 중앙을 막아놓고 나가서 오히려 반대로 이 두 점을 내가 압박할 수 있다. 흑 입장에서 그렇게 좀 우기듯이 갈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네요. 뭔가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붙였어요. 네. 이거는 백이 차단은 어려워요. 차단 어려운 게 네. 끊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냥 늘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차단 자체가. 아, 막을 순 없고요. 이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두는 게 이걸 두고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네. 건가요? 백도 여길 들면은 이것도 좀 뭐 바꿔치기처럼 될지도 모르겠네요. 넘나요? 일단 이거 하나 끊어놓고 네. 넘고 여길 나가서 그냥 따내는 게 나을까요? 네, 따내는 게 근데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네. 잡게 되면은 그러니까 백이 잡은 것보다 흑이 잡은 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네요. 뭐 이곳은 어차피 흑의 집이 크진 않았긴 했는데요. 흑은 이걸 뭐 끊어놓을 수가 없네요. 이걸 제가 끊어놓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네. 여기를 끊어놓고 넘어가면은 따내서 이거를 흑이 지금 이어도 먹여쳐서 안에서 살 수가 있네요. 아니면 흑이 젖힐 때 아예 젖혀버리면 안 되나요? 젖히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젖히는 것도 그렇죠. 젖히는 게 더 깔끔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를 뭐 있는 거는 늘어서 이상하고 네. 끊어도 단수치면은 네. 여기서 뭐 또 패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백이 그렇죠. 네, 패를 하긴 어렵다고 네. 보고 따내야 될 텐데 있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겠네요. 어쨌든 백이 젖히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뒤로 받는다고 보고요. 네, 거의 뭐 뒤로 받는 수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뜻은 뭘까요? 바로 살린다는 뜻일까요? 살린다는 뜻일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또 크기 때문에 여기 살리고 받아만 주면 실리로는 득입니다. 받고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나가는 수는 거의 지금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중앙을 깨고 받아주면 귀로 가고 집으로 가보겠다. 뒤로 막고 뒤로 네, 막은 것까지는 늘었네요. 결정이 됐고 백도 순순히 이렇게 호구로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저런 끊는 수가 한 번에 좀 보여야 되는데 꼭 누가 두고 나면은 네. 그렇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해되는 게 어디예요? 일단 이제 끊는 거를 좀 방비하면서 네. 여기 끊어서 이제 흑이 안 받을 시에는 이 단수를 쳐갖고 이거는 있게 되면은 중앙이 너무 두터워지겠는데요? 그렇죠. 집도 집 그러니까 두터움도 두터움이지만 여기 또 나중에 단수 치고 이 두 점 잡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흑이 괴롭다고 봐야죠. 받긴 해야 되는데 늘어서 받아야 되나요? 모양만 된다면 일단
여기를 치고 치고 싶은데요. 치고 후구 치나요? 네, 치고 후구가 좀 더 모양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또 나가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백은 중앙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도 해도 들어가도 붙여서 잡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로 지키고. 바로 잡아도 두텁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네. 백이 뭐 사는 데는 끝내기를 흑이 선수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백이 뭐 붙여서 나가는 것 자체도 모양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중앙 끝내기를 못하네요. 그렇죠. 여기를 일단 제가 계속 뭔가 그래도 흑이 하나 해놓고 큰 끝내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백이 뭐 이렇게 지키는 근데 이것도 거의 다 지킨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네. 한 칸, 많이 못 들어가죠. 뭐 한 칸밖에 못 들어가니까. 네. 이 정도라면은 백이 괜찮게 처리겠다. 흑이 어떻게 보면은 후수 끝내기를 한 게 돼버렸잖아요. 중앙을 냅두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늘었어요. 네, 실전에. 늘었고요. 이거는 일단 작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단수를 치고 있고 여기를 따내는 것은 이러면 다시 나가는 거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또 사실 여기를 굳이 지금 잡지 않고 좀 선수 뽑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활에 문제만 없다면 그래도 중앙이 좀 더 낫겠죠? 그렇죠. 중앙이 네. 좀 더 낫고 그리고 저 모양이 밀어두면 선수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밀 때? 밀 때 이제 받는다고 보면 사실 그냥 밀어두고 네. 손 빼는 게 가장 좋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잡는 게 남아 있으니까 잡으면 이런 데 밀어서 뭐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요. 미는 게 낫겠네요. 지금은 백 입장에서 흑이 중앙 어디 두면은 막고 별로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닌데요. 막고 뭐 막혀도 집이 나기에는 아직 좀 더 많은 수가 필요하긴 하네요. 그래도 막아는 놓겠죠. 뭐 네. 백 입장에서 안 막을 이유는 없으니까 막아는 놓을 텐데 일단은 미는 것이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잡는 것보다는 미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을 것 같고 혹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냥 손 빼도 별 문제가 없는지 백이 이제 단수를 치면은 나가서요. 네. 흑이 이제 계속 치고 나가나요? 네, 치고 나가야죠. 거기를 치고. 이을 순 없어요. 아, 있는 그렇네요. 건 막히면 여기, 네. 별게 없네요. 이어서 저기를 못 끊으니까 네. 별게 없어요. 이것까지 이제 찔러야 되고요. 찔러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여기를 이제 끊고 젖혀서 나가고 여기를 이제 백이 다 선수하고 살고요. 젖어서 살고 나가는 게 되는 건가요? 나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생각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네. 조금 더 보면은 뚫으면서 나가네요. 네, 단수 치고 네. 이어서 나가면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백이. 이 진행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백 쪽에서. 그럼 당장 손 빼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손을 뺀 여기를 둬서 손을 뺐다. 단수 칠 때 이제 다른 수가 없으면은 좀 손 빼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되죠. 한 점을 그냥 주는 건 살더라도 흙이 많이 두터워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안에서 깔끔하게 사는 수가 있으면은 모를까. 깔끔하게 저 사활은 일단 못 살아 있잖아요. 네. 살려면은 이렇게 둬서. 이런 자세가 돼야 먼저 두면 사는데 흙이 또 귀를 압박하고 중앙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깨질 그렇죠. 거고요. 이거 조금 백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볼수록 네, 여기를 받고 흙이 이제 둔다면 지키고 흙이 중앙 온다면 막고 이렇게 가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까? 흙이 이곳을 건드려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면 집으로는 벌고요. 대신 이쪽은 백도 좀 통통하게 집이 났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흙이 손을 빼서 백이 맞게 된다고 보면은 맞게 된다고 그래도 집으로는 그래도 흙이 득을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막혀지면은
대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이곳이 또 이걸 밀고 이런 진행이라면은 흙이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저길 둬서 둔 게. 이한수와 이한수를 교환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흙이 이곳 나온 것도 조금 견제하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별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두 선수는 어제와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뭐 자세나 표정은 평온해 보입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로는 터자시 구단은 30분 정도 남았고 커제 구단은 이제 40분 정도. 역시 선수들 빨리 둬요. 네, 시간이 어제도 그렇고 네. 뭐 오늘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압박을 느낄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특히 하변과 이 우변 쪽은 좀 시간을 많이 쓸 법도 한데 이 정도면은 빠르게 승부처도 지나온 편이네요. 그렇죠. 시간을 정말 많이 쓰는 기사였으면 이미 이 하변 전투 때 뭐 한 시간 이상 사용하고 네. 그리고 여기 막 여기 딱 시작하면 초읽기 그 정도가 보통 제가 생각하는 두 시간짜리의 대회 세계대회 결승의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엄청난 어려운 변화가 두 번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에서 서로 타협을 해서 물론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그냥 중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따냈습니다. 이쪽 집보다는 이곳에 좀 더 중시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곳으로만 보면은 아까처럼 지키는 게 낫잖아요. 근데 다른 네. 이유는 똑같이 네, 나가면요. 이거를 지금 수익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네,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네. 막았고요. 네. 네. 여기를 막고 흙이 이제 뚫었을 때 뚫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막히는군요. 이거는 거의 봐도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뭐 막는 것이 다 선수가 되고 네. 뭐 이 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이건 흙이 정말 한 게 없습니다. 이 수익기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네.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중앙이. 근데 지금은 커제 구단이 집으로만 따지면 이곳이 득일 텐데 따냈다라는 것은 여기를 이제 흙이 단수 쳐왔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흙이 망했으니까요. 저 단수를 못 치게 하겠다. 네, 간접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쳤네요. 좀 변화를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치고 일단 백도 나갔어요. 네. 지금 여기를. 실전이니까요. 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갔습니다. 나가고요. 이미 쳤는데 안 나갈 수가 있을까요? 친 이상에는 뭔가 계속 이제 진행을 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흙이 아까 전에 이제 진행을 시켜놓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여기서 어차피 이거 있는 거는 안 좋을 거예요. 딱 봐도 막혀서 이게 득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흙이 이건 뚫고 있고. 타는 흙은 거의 이걸로 봐야겠네. 이걸 두고 이렇게 살면 그냥 단수 치고 이러고 여기 둔 다음에 뭐 이거랑 맛보기 그냥 그러고 그냥 이걸 두겠네요. 이걸 두고 이미 따냈으니까 좀 네, 따냈으니까 작아졌군요. 가치가 좀 작아졌다 보고 그리고 이렇게 돌이 오면서 어느 정도 견제도 네. 하고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걸로 네. 이걸로 일단 계산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뭐 외길 수순이니까요. 이걸로 만약에 흙이 혹시라도 그냥 유리한 상황이면은 따낸 게 굉장히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45, 46, 47, 48, 50, 55, 60, 70, 7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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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이 잡을 수도 있고 지금 백이 잡을 수도 있고요. 거의 반반으로 봐야겠네요. 그러면 1은 3, 4석은 지금 4개를 더 커제 구단에 따내고 있고요. 여기까지 볼까요, 그냥. 넷, 여섯, 여덟, 열,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 여덟, 서른, 서른, 다섯, 서른, 일곱, 마흔, 둘, 마흔, 넷, 마흔, 여섯, 마흔, 쉬운, 쉰, 둘, 쉰, 넷, 쉰, 여섯, 예순, 예순, 다섯. 45, 50, 60. 이게 45, 50, 60, 64, 73, 대 65. 이러고 흑 차례. 그리고 이쪽은 여기까지만 본 건가요? 여기까지 봤거든요, 네. 지금. 이건 근데 흑이 굉장히 미세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쪽 가는 게 좀 클 수가 있겠어요? 이걸로 지금 계산 쉽게 하려고 제가 여기 뒀는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네요. 그냥 계산 때문에 여기를 두긴 했는데 오히려 백이 뭐 이런 데 뛴다든지 그리고 백이 하나 좋은 게 여기를 지켜지면 패를 들어가는 것도 좀 생기거든요. 아무튼 백이 꼭 무조건 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일단 저희도 좀 따라가 볼까요? 실전을. 네. 거의 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지금. 같아요. 네. 탄수. 아 여기 네, 단수 하나 쳐놨죠. 네. 여기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변화가 나올 게 없죠. 오늘 봐도 굉장히 미세하게 가겠는데요. 이 따낸 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일했던 수가 될 수도 있고 평가가 그렇게 나뉘겠네요. 사실 따는 걸로 미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커제 구단은 이 진행 자체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커제 구단이 약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봐도 길게 가겠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옵니다.